자,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. 아주 단촐하게 툭툭툭 깔았습니다. 자, 일단 메인은 스노피크의 스탠바이 테이블 스마트의 기본 세팅입니다. 테이블 그리고 밑에 있는 원유닛 상판까지 올려서 기본 세팅을 했는데, 그 옆으로 이렇게 쫙 넘어가면 요거는 레이지 아이언 제품이에요. 요거는 카페에서 제가 공동 구매를 할 때 구매를 했는데요. 대략 설명을 좀 드리면요, 부품이 요 방풍망 있죠, 요 바람막이는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맘스 플라워 제품입니다. 그거를 여기는 쓸 수가 있는데, 안에 있는 요 오덕 있죠, 이 오덕도 레이지 아이언 제품이고, 그리고 밑에 있는 원 버너 플레이트를 거치할 수 있는 요 프레임, 요것도 레이지 아이언 제품입니다. 요거랑 요거는 제가 공동 구매를 해서 구매를 했어요. 밑에가 한 35,000원, 38,000원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한 7만원 돈 나왔던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가스거리 있죠? 요 가스거리도 만원인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샀는데, 그 대표님이 요것도 지금은 판매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공동 구매는 끝나갖고 판매는 안 하고 있는데, 스마트에 연결해서 보조 상판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런 제품도 하나 있다 해서 보내주셨어요. 요거는 협찬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거 옆에다 설치하고, 그 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다리를 나사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받침을 만들었어요. 그럼 여기는 이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는데, 물론 이 공간은 위에 원 유닛 상판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안 한다 했을 때는 요걸 이렇게 덮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. 지금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호환성 부분에 있어서 살짝 조금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요.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. 예, 지금 여기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버너는 스노우라인의 로켓붐이라는, 로켓붐 플러스라는 제품이거든요. 요게 얘가 문제가 아니고 얘도 또 문제가 아닌데 서로 호환이 잘 안 되는 거죠. 오덕을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오덕 중에서 스노우피크에 이 문양이 들어있는 이 오덕을 골랐단 말이에요.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버너에 오덕을 잘 맞춤 들어가는데,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튀어나와 있습니다. 뭘 올리잖아요. 그러면 얘가 좀 튀어나와요. 그래서 이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리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, 하여튼 완전 평탄화는 지금 안 됩니다. 이게 높이가 지금 안 맞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빼고, 자, 가스도 잠깐 빼놓고, 일단은 뺐습니다. 빼고 요거를 덮어볼게요. 덮었어요. 자, 그러면 얘는 테두리에 유격이 좀 있습니다. 유격이 딱 붙여버리면, 한쪽 모서통이를 쫙 붙이면 1cm 좀 안 되게 유격이 이렇게 있거든요. 뭐 안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남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스노우피크 정품입니다. 상판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딱 들어맞아요. 그러면 얘는 이제 유격이 거의 없죠. 얘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쭉 길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. 스마트를 거의 한 두 개 정도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습니다. 자, 얘를 다시 떼내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브랜드 제품이에요. 자, 요 바람막이를 이렇게 끼우잖아요. 그러면 이까지도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아베나키 제품은 이걸 못 썼었거든요. 방풍마개를, 이 바람막이를 못 썼는데, 얘는 이 홀이 딱 맞습니다.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, 요거는 제 돈 주고 산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끼우면 얘가 들어가죠.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 이 오덕이랑 또 뭐가 안 맞아요. 오덕을 끼우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각도를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봤는데, 얘는 발이 총 4개잖아요. 여기랑 각도가 안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끼워서 이 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십자로도 돌려보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. 근데 안 맞아요. 그래서 이 오덕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얘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. 예, 그런 좀 애매한 상황이 나왔습니다. 호환성이 안 맞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떼내고, 자, 요거 스노우라인 제품. 지름은 다 110으로 동일한데 요 높이가 좀 다르거든요, 서로. 근데 요 플레이트 자체가요, 이 폭이 깊이가
되게 낮아요, 얘는. 그래서 얘네들을 넣었을 때 이 위에까지 높이가요. 좀 많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제가 넣어봤거든요. 얘는 발이 삼각형이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요.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써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평탄화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옆에서 보면 얘가 좀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. 평탄화는 안 돼요. 평탄화가 안 되니까 이 바람막이 잠깐 걷어내고 얘를 위에 올렸을 때 이게 붕 뜨는 딱 안 맞고 붕 뜨게 돼 버립니다. 네,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. 붕 떠요 얘가.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를 할 때 뭐 여기 사이즈에 맞는 버너들이 쭉 안내가 있었는데 그때 캠프원도 있었고 뭐 제라도 있었고 몇 개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제품이 없으니까 뭐 확실히 제가 다 알아보고 사면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,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버너들하고는 호환성이 좀 안 좋다. 쓰면 쓰겠는데 뭔가 깔끔하게 똑 떨어지지 않는다. 예,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쓸 수는 있으니까 상판은 뭐 안 덮으면 그만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올려보면 자, 이 맘스 플라워의 바람막이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판은 그냥 원래대로 요 밑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예,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 문제 없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바로 옆에 보면 지금 요거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뭐 수저통 내지는 뭐 양념통 이런 것도 오만 것들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하나 생겼죠. 요것도 레이지 아이언 제품입니다. 뭐 요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뒤판에 이렇게 선반을 하나 걸쳐놨는데 스마트 보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이 받침살이 있거든요. 그 받침살에다가 거쳐서 이렇게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선반입니다. 근데 이 선반이 약간 지금 제가 무거운 걸 올려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밑으로 좀 살짝 처지는 감이 있긴 있어요. 밑으로 살짝 처져요, 여기. 그게 조금 불안적인 요소는 살짝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거 좀 무겁거든. 750g 짜리를 제가 두 개나 올려놨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봐도 이걸 딱 걸었을 때 요런 제품이거든요. 요거를 이게 좀 무거워요. 좀 두께도 있고 이것도 한 4T? 3T, 4T 정도 되는 건데 좀 무겁습니다. 이거를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이제 이게 앞쪽에 있으면 무릎을 친단 말이에요. 이게 정강이를 쳐요. 이게 다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달았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위로 살짝. 근데 밑으로 약간 처지고요. 그리고 여기 걸쳐지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. 여기가 좀 약해요. 힘 받는 게. 제가 이거를 걸어놓고 이렇게 걸어놓고 얘를 한번 꾹 눌러봤거든요. 밑으로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휘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다시 바로 폈습니다. 이거는 벤치로 자꾸 폈어요. 손가락 힘이 없어가지고. 자, 요렇게 해서 세팅은 끝났습니다. 옆에 있는 요 철제 랙은요, 요거는 캠핑용품은 아니고, 무인양품이라 그러죠. 무인양품의 뭐 선반인데 원래는 싱크대 하부장에 넣어가지고 뭐 밑에도 공간 쓰고 위에도 공간 쓰고 해서 공간을 분리해주는 그런 용도로 나온 제품인데 요거를 캠핑용품으로 쓰는 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.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가격도 적당했고 요게 사이즈가 더 큰 것도 있어요. 두 배만한 사이즈가 있는 것도 있고 요것도 더 작은 건 있는데 총 세 가지 사이즈가 있더라고요. 근데 품절돼 가지고 요거밖에 없어서 요걸 한번 써봤는데 그냥 아주 가볍고요. 그냥 간단하게 뭐 노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놓을 때 있죠. 그때 쓰기가 참 좋은 제품이었습니다. 요거는 무인양품 찾아보시면 뭐 선반 랙 이런 걸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저기 까만 놈은 내가 3년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스피크의 철제 아이언 메쉬 선반인데 저거는 지금 단종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세팅은 요런 세팅입니다. 블랙과 실버의 조합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. 자, 오늘은 아주 초간단 모드로 세팅을 할 거예요. 요거는 스노우피크의 스탠드 마이 테이블, 스마테라고 줄여서 부르죠.
요 녀석을 기본으로 메인 테이블로 쓸 거고요. 보통 보조 테이블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좀 메인 테이블로 쓸 거고, 요거 하나로 쓰기에는 좀 작으니까. 자, 이거는 스마트에 쓸 수 있는 온갖 그냥 서드 파티 용품들인데, 주섬주섬 최근에 좀 많이 샀습니다. 자, 일단은 하나씩 꺼내서 볼게요. 요거는 스마트 다리에 달아서 사용하는 뭐 선반 같은 거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그냥 별도로 산, 이게 무인양품 거예요. 그냥 테이블 같은 건데, 뭐 바닥에 뭐 놓을 때 좀 쓰기 편하라고 하나 마련했습니다. 그냥 요렇게 생겼어요. 가격도 좀 저렴하더라고요. 이게 미디움 사이즈인 것 같은데, 요거 하나 옆에 놓으면 보조 테이블로 쓰기 딱 좋고. 자, 요거는 그때 맘스 플라워에서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, 여기다가 제가 또 카페발로 뭘 하나 샀어요. 요거는 밑에다가 원버너를 결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트인데,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샀거든요. 근데 요거는 조금 쓸 수가 없는 게, 요 밑에 다리가 얘가 통과하면서 걸려야 되는데 이 밑에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장착이 안 돼요. 조금 알고 샀어야 되는데, 좀 제가 호환성을 좀 덜 따져보고 사가지고 요 맘스 플라워에 스노우피크 원버너 플레이트 요 선반 요 다리랑 얘랑 두 개가 호환이 안 돼요. 요거는 레이지 아이언이라고 카페에서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공동구매할 때 샀었는데, 그냥 뭐 ICT 테이블 있으면 그 위에 상판으로 올려서 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끝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못해요. 자, 오늘 스마트하고 같이 쓸 핵심 제품이 요 제품인데, 요것도 레이지 아이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원버너 그냥 플레이트예요. 플레이트인데 요거를 스마트에다가 요 한쪽 다리를 요렇게 걸 수가 있어요. 손잡이 부분에 걸어가지고 여기 끝에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. 여기다가 얘 전용으로 다리가 있습니다. 이 다리를 여기다가 돌돌돌 나사로 결합을 해서 쓰는 형태예요.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요 하나하나 조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햇빛 땡볕에서는 이런 짓 하면 참 짜증날 건데, 지금은 뭐 안 더우니까 재밌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나사로 이렇게 조여주면 돼요. 스마트에 있으신 분들은 요거 쓰면 좀 활용성이 엄청, 스마트의 활용성이 엄청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여러가지 테이블 가지고 있고, 또 IGT도 되게 많은데, 또 요런 미니멀 구성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요런게 있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를 마련을 했습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다리가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. 요렇게 됐고,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딱 해주면 얘가 평탄화가 되면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요것도 레이지 아이언 제품입니다. 요거는 스마트 손잡이에다가 걸어서 쓸 수 있는 그냥 선반 같은 건데요. 요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. 자, 그러면 기본 스마트 사이즈에서 이제 확장해서 좀 많아졌죠.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설치를 해야겠다. 요거는 뭐 스노우피크 상판인데, 스노우피크 상판은 여기 아랫부분이 스마트 아래쪽에다가 선반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얘를 하단부에다가 쫙 집어넣어서 고정을 하면, 그냥 얹히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선반이 되는 거죠.
요거는 레이지 아이언 제품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요 부분을 보통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거든요.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다가 뭐 올리기가 좋더라고요. 뒤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요거랑 이 다리는 호환이 안 되지만 얘는 여기는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끼워 가지고 여기에 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, 자, 요거는 오덕이나 따로따로 제가 샀거든요. 이게 아마 35,000원인가 했던 것 같고 이게 38,00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얘를 하나를 더 사본 이유는, 원래 제가 이렇게 생긴 스노우피크의 플랫버너가 있었잖아요. 화력이 너무 약해서 방출을 하고 아베나키 거를 샀어요. 근데 아베나키 거는 다리는 결합을 해서 맘스플라워 제품이랑 같이 쓸 수 있는데, 그 맘스플라워에서 나와 있는 이런 바람막이 오덕이라든지 맘스플라워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하고 좀 호환성이 얘가 그 아베나키 제품이 좀 떨어졌었거든요. 이건 제가 영상을 별도로 올렸는데, 그래서 아베나키 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발 레이지 아이언 제품을 하나 더 샀는데 요 뒤에가 안 막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. 그래서 결국은 맘스플라워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이렇게 하나씩 다 돈 들여가면서 경험해 보는 겁니다. 얘는 또 유격도 좀 있어요. 안에 공간이 제법 있는데 유격이 한 1cm씩은 유격이 좀 있거든요. 너무 공간을 많이 뚫어 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거는 NIP에서 나온 원버너인데, 요것도 조만간에 이제 제가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잖아요. 그죠? H 프레임. 거기다가 얘를 이제 쓸 수 있게 만들었는데, 뭐, 다 호환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고, 자, 요거를 여기다가 올려서 쓰시면 됩니다. 이것도 보면 뭔가 조금씩 안 맞아요. 이게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얘를 올리잖아요. 좀 안 맞아. 캠프 1 제품에만 완전히 맞춰놨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여기는 이 부분이 잘 안 맞습니다. 뭔가 엔지 덩어리. 어떻게 하면 또 맞거든요. 어떻게 하면 안 맞고. 이게, 아, 안 맞네, 얘랑. 이렇게 안 맞나? 아, 이 다리 부분이 애매한데. 십자로? 십자에서 약간 이쪽으로? 하면? 안 맞아요, 이 다리가. 이렇게밖에 지금 못 쓰는 상태죠. 이 오덕이랑 안 맞는 겁니다. 오덕의 이 모양이 스노우피크 그 모양이잖아요. 그거랑 이렇게 썼을 때 뭔가 좀 안 맞는 구성이에요, 이게. 내가 못 맞추는 건지 안 맞는 건지. 자, 일단은 NIP 거하고는 요거랑은 조합은 안 좋고, 제가 이 원버너가 하나 더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다른 거 들고 와 볼게요. 원래 이 레이지 아이언에서 여기 호환되는 제품들은 여기 구멍 있죠. 구멍 기준으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오덕을 올렸을 때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제가 못 본 건지 안내가 안 되어 있는 건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지금 요 NIP에서 나온 요 제품은 안 맞아요. 그리고 제가 또 캠프원은 없습니다. 요거는 스노우라인의 로켓붐 플러스 제품이거든요. 이거는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어서 요것도 오덕이랑 뭔가 호환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넣으면 얘는 그래도 삼각형 모양이란 말이에요. 이렇게 넣으면 이 눈꽃 사이에 들어가네. 얘는 들어가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. 이 밑에 있는 오덕이 위에 있는 오덕보다 더 커서 튀어나와 버리네요. 이렇게 다리를 또 펼쳐놓고 뭐 사용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애매하게 완전 매립은 안 되는 상태로 써야 되는데, 이 플레이트가 조금 낮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밑을 조금 더 빼놨어야지 뭐 다양한 버너들의 호환이 될 건데, 지금 이 NIP 제품은 호환이 안 된다. 그리고 스노우라인의 로켓붐도 이 원형 지름에는 맞춰놨지만 뭔가 오덕이랑 호환이 안 좋다. 전체적으로 이 높이가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
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. 잘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맞춰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혹시나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요걸 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. 좀 애매하구나. 애매하다. 애매해. 요거는 이 잘라내고 남는 요것도요. 안에 동봉돼 있더라고요. 뭐 날카로운 부분은 없는데 요거를 나중에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로 돼 있는 테이블에다가 뜨거운 거 바로 올리면 네, 자국나무니까 요거를 냄비 받침처럼 쓰라고 요거 레이저로 따낸 걸 같이 동봉을 해주셨는데 뭐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쓰기에는 좀 생각보다 많이 묵직해요. 묵직하고요. 던지면 그냥 표창 네, 사람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. 일단은 여기 관련된 레이지 아이언의 제품을 하나, 그 다음 오덕,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스마테 선반, 그리고 스마테의 뭐 수저통, 양념통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세팅을 해봤어요.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가스거리인데 요것도 하나에 만원인가 했었거든요. 요 가스거리를 여기에 보면 거는 데가 또 옆에 있어요.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이런 이소가스라든지 뭐 부탄가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어댑터를 끼워 놨을 때 옆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아이고, 요거는 어디 또 쓸 수 있나? 이거 걸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또 요거랑은 호환이 또 안 되네요. 요거는 맘스플라워의 수저통이거든요. 이거를 원래는 여기다가 걸어서 쓰는 거예요. 맘스플라워 제품은 프레임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쓰는 거거든요. 요거는 이렇게 해서 쓰면 보완이 되는데 지금 얘는 어딘가에 또 걸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제품은 또 보완이 안 됩니다. 독자적인 규격들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들을 어떻게든 한번 비벼서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네.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. 요걸 떼내고 쓸 수 있나? 요걸 떼내고 여기다가 걸면 여기는 또 걸어지거든요. 손잡이에는 호환이 되는데 프레임에는 걸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. 이거는 또 여기에다가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. 여기는 맞으니까 아베나티 거는 안 맞고 또 얘는 맞고 뭐 그렇습니다. 얘가 이게 뚫려있는 홈 위치가 아베나키 거는 안 맞거든요. 근데 얘는 스노피크에 또 맞춰놨으니까 여기를 끼워서 바람막이를 만들었으면 되겠죠. 이 넣어다니는 보관 가방은요, 원래는 이게 스마테 가방이에요. 두께가 좀 있어가지고 스마테를 넣고도 공간이 좀 남기는 하는데 저는 스마테는 여기다가 안 넣고 스마트에 지금 같이 쓰려고 하는 모든 그 호환 제품들이 있잖아요. 네, 그것들을 한꺼번에 담을 가방이 없어가지고 요 세컨드 스텝 제품을 하나 샀는데 스마트를 제외한 모든 것들 일단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가방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이런 가방을 쓸 때 뭐 디얼스라든지 양산 고무신 혹은 NIP 이런 거에서 골랐는데 그 구독자 님 중에서 저번에 번캠 했을 때 요 세컨드 스텝으로 쫙 다 맞추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가방 품질 보니까 괜찮아 가지고 뭐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블랙 컬러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. 요거 스마트 가방 및 여러 가지 옵션들 같이 넣어 다니는 용도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은 타프도 알프렉스 코리아의 알루미늄 특수 원단으로 사용한 타프를 쳤습니다. 올여름에는 거의 내내 이것만 쓸 것 같은데 렉타 타프거든요. 요거 제 영상에서 리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. 렉타 타프인데 렉타가 뭐 그늘을 가장 많이 만들어 주니까 지금 아침이거든요. 아침인데도 좀 더워요. 그래서 요거 딱 쳐놓고 그늘 밑에 있으니까 엄청 시원합니다. 확실히 일반적인 암막 타프 이런 거보다 조금 더 타프 밑에의 그 온도가 낮은 게 체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.